매점 있고 그런가? 매점 없어졌어요. 매점 없어졌어요? 어, 좀 권순복 선생님도 계셨어요. 잘 지내시나? 네. 아, 안부 전해줘요. 방금 슈베르트 연주했는데 연주한다는 생각하면서 했어요? 그냥 연습한다고 생각하면서 했어요? 연습 연습한다고 하면서 하는 거랑 연주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랑 어떻게 달라요? 연습은 편한데 약간 안 떨리고 그런데 연주는 떨리고 방금 그 하나도 안 떨렸어? 어, 근데 왜 슈베르트를 하게 됐어요? 곡도 좀 좋고 디테일도 많이 필요한 곡이어서요. 연습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서 하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 슈베르트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화성이 많이 바뀌어요. 화성이 정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화성에 따른 어떤 분위기가 다른지 이거를 알면서 연주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이 음악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? 있어요? 선생님들도 약간 여기는 무슨 라인은 무슨 메이저니까 좀 대충 어떤 느낌을 처음에 첼로 멜로디 할 때 어떤 생각하면서요? 주인공이라고. 아, 주인공이라고? 그럼 여기 피아니스트는 뭐 하는 거예요? 정정해. 같이. 주인공의 캐릭터 성격이 뭐예요? 키가 작고 내향적인. 오. 아니 슈베르트 자체가 되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었대. 좀 나도 행복하고 싶고 나도 좀 관심 받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소울을 가지고 있는 작곡가였잖아. 그래서 약간 연주할 때 마치 슈베르트가 된 것처럼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고 소망하는 슈베르트의 마음처럼 뭔가 담아서 좀 더 심각하게 연주하면 더 멋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. 그 피아노 트리오 연주할 때랑 솔로 연주할 때랑 어떤 게 다른 것 같아요? 성진은 더 카리스마가 있어지는 것 같고요. 아, 솔로 할 때? 네. 트리오 할 때는 애들 반주도 잘해주고 자기 노래도 잘하고 이 트리오 할 때는 밑바탕을 잘 깔아주는 느낌인데 솔로 할 때 얘가 현대곡을 했었거든요. 향상 때 되게 멋지더라고요. 어떤 방법으로 연습하세요? 어쨌든 실내악이라는 거는 내가 듣는 것과 그 친구가 듣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솔로 연습할 때는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하는지 되게 많이 듣잖아. 근데 실내악은 같이 연습을 하니까 피아노가 가끔은 반주가 되기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반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주조차도 음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내가 연주를 하면서 같이 듣는 거를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야 돼.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나는 연주를 하고는 있지만 내 귀는 바로 앞에 있다 라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밸런스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물론 안 싸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 예원학교 1학년 때 실내악 했던 곡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? 아, 곡 맨델스존 피아노 트리오 1번? 그때 그래가지고 되게 야심차게 셋 다 안보를 해서 안보를 해서 전악장을 연주했던 기억이 납니다. 예쁜 친구들이랑 걸그룹을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예원 1학년 때도 되게 마음 맞는 좋은 친구들이랑 피아노 트리오를 하다가 그러고 이제 각자 유학을 갔고 나는 2002년도에 커티스를 갔고 다른 친구들도 다 각자의 길을 갔다가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연주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주자로서 갈 수 있는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피아니스트는 그래도 조금 더 한정적이긴 한데 그래도 솔리스트로서 되게 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피아노 트리오 주자로서도 되게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바이올린과 첼로는 또 활동할 수 있는 또 분야가 현악 사중주도 있고 또 솔리스트도 당연히 있고
뭐 오케스트라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런 길들이 있는데 지금 시기에 시기부터 여러 가지를 다 해보는 게 나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내가 커피스를 처음 갔을 때 되게 놀랐던 게 무조건 실내악을 해야 됐어. 무조건. 그래서 어떤 막 첼리스트 같은 경우는 되게 너무 귀한 거야. 어떤 첼리스트는 막 열 팀씩 하고 막 한 학기에. 그만큼 이제 외국에서는 실내악을 너무 좋아하는 분위기고 뭔가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고 또 계속해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한 계속 이어가면서 호흡 맞추고 너네들 팀만이 갖고 있는 색깔 이런 거 만들어가는 재미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. 아직은 내가 볼 때 너무 샜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인데 이렇게 팀으로 이렇게 딱 이루어졌을 때 뭔가 이렇게 팀이다 이런 생각은 아직 안 들거든? 그래서 그거를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재미를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. Thank you.